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하고 수천 년 동안 의학적 특성으로 수많은 병증을 고쳐온 생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은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다재다능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에 사용할 수가 있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수없이 많을 정도입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며 독은 없고 말려서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1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작용 부위는 비와 위신경 폐경에 들어가고 비타민C와 마그네슘, 칼륨, 망간 등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말린 생강차는 위장 내 가스 배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풍과 습을 없애주며 위장관을 완화하고 진정시켜줍니다. 특히 배탈과 속쓰림, 가슴이 설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구강에 50% 당액을 만들어서 넣으면 위상과 위액의 분비에 두 가지 연속 효과를 내게 됩니다. 생강을 잘게 갈아서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심혈관 순환을 실제로 증가시키며 편안한 온기가 체내에 빠르게 돌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생강이 진통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고 구토를 완화하고 타액의 흐름을 자극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입덕과 멀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일반 멀미약인 드라마민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무릎 또는 엉덩이 골관절염 치료요법으로 340mg의 생강 추출물과 디클로페낙을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 대조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3명 환자 중에 절반은 생강 추출물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디클로페낙 100mg을 4주 동안 매일 받았다고 합니다. 실험을 마친 후 각 치료군에 대해 위장관 통증, 소화불량 및 식도 점막 수준을 평가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환자들은 점액 수치가 비교적 매우 높았으며 소화불량 통증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디클로페낙 그룹은 소화불량 통증이 증가했으며 위장 점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습통과 허리 및 다리 통증 환자 허리와 등이 당기면서 아픈 요배통 환자 113명을 관찰한 결과에서 현호는 36명, 호전은 56명으로 유효율이 83%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중 풍습통 환자는 38명 중 치유가 14명, 현우 15명, 유효가 6명으로 나타나 총 유효율이 92.5%로 제일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강은 유방암과 대장암, 난소암, 폐암 등의 여러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강뿌리는 임상시험에서 유방암과 대장암 세포에 대해서 강한 독성 반응과 유의적인 억제작용을 보여서 치료제로 유망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화학적 예방효과로 난소암과 폐암 세포주의 증식을 중화하고 억제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 여러 항암치료에도 생강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항암치료에는 생강을 잔물을 제거한 다음에 물에 3-6시간 담근 후에 꺼내어서 뜸을 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눅눅하게 되면 알게 자르거나 또는 각진 작은 덩이 모양으로 잘라서 햇볕에 말린 후 약재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장과 십이지장궤양 임상시험에서는 신선한 생강 50g을 깨끗이 씻어서 분쇄에 물 300ml를 넣고 30분간 달여 1일 3회씩 환자들에게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의 증상이 비교적 좋은 효과가 있었고 복용하면 동통을 경감시키거나 소실시킬 뿐만 아니라 신물을 토하는 증상과 비아감도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비와 흡변이 정상이 되었고 식욕도 증진이 되었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비교적 장기간 위에 폐색감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학질과 세균성 이질, 장폐색증 급성 고환염에 비교적 좋은 효과가 있었고 이중 독초인 천남성을 먹고 중독 증상을 일으킨 4명의 모든 환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보건연구소에서는 시험관 및 쥐의 대동맥으로 생각이 강력한 항응열 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혈전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늘이나 양파보다도 훨씬 강한 작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과 대동맥, 말초동맥 등의 혈전이 굳어 피가 통하지 않거나 막히는 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강을 활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지만 몇 가지만 간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이 걸렸을 때는 생강즙 한 컵에 소금을 약간 타서 자주 마시면 되고 벌레가 귀구멍으로 들어갔을 때는 생강즙을 약간 넣으면 곧 나옵니다. 겨드랑이에서 심한 냄새가 날 때는 생강즙으로 자주 문지르면 없어지고 알레르기가 심할 때는 생강을 썰어서 자주 문지르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와 손발의 동창에는 생강즙을 물로 된 고약처럼 달여서 바르면 됩니다. 등창에는 생강을 크게 썰어서 연탄불 위에 얹어놓고 익으면 도려내고 또 익으면 다시 도려내어 익은 생강과 돼지 쓸개물을 섞어 환부에 바르면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독충이나 미친 개에게 물렸을 때는 생강차를 내복하고 생강을 썰어 외상에 붙이면 되고, 생강차는 매일 세 잔 마시고 생강 조각은 자주 바꿔주면 됩니다. 복부의 냉환통 등에는 생강차를 소주에 타서 마시면 효력이 발생하고, 감기가 심해서 전신이 아프고 쑤실 때는 생강차를 많이 마시고 땀을 내면 곧바로 풀어지게 됩니다. 남녀의 방산 후에 복통이 심할 때는 생강차를 소주에 많이 타서 뜨겁게 해 마시면 되고, 치루증에는 생강을 크게 썰어서 백반 분말을 발라 불 위에 구워 말린 다음에 가루로 빻아 바르면 됩니다. 타박상으로 인한 진통이 심할 때는 생강 및 말린 것 한 대와 당귀 118g을 가루로 빻아서 매일 3회 식간마다 약 12g씩 복용하면 됩니다. 육류나 어패류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는 생강잎을 삶아서 설탕을 넣고 차 마시듯 자주 마시면 좋아집니다. 국부에 피부가 가려울 때는 생강을 썰어서 소주를 발라 붙이면 되고, 수종병과 소변이 불편할 때는 생강 껍질을 삶은 물에 설탕을 넣어 차 마시듯 복용하면 효력이 좋습니다. 빈혈과 어지럼증, 위장냉증, 입맛이 없고 해수와 가래가 있을 경우에는 마른 생강을 태워 가루로 만들어 8g의 감초가루 약 5g을 섞어서 1회분으로 하여 끓인 물로 복용하면 됩니다. 명치가 아프고 위경련과 위장냉통에는 마른 생강 19g과 고량강 19g을 구워서 가루로 만들어 소주나 청주 등의 뜨거운 술로 복용하면 됩니다. 딱꾹질을 할 때는 생강 15g을 삶아 설탕을 조금 넣고 자주 마시면 먹게 되고, 한설 복통에는 마른 생강 19g을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된죽에 섞어 3~5회 복용하면 낫습니다. 코가 붓거나 막혀서 숨이 통하지 않을 때는 말린 생강 분말을 꿀에 섞어 콧구멍에 바르면 곧 통하게 되고, 저간통에는 말린 생강가루를 풀물에 섞어 두 발바닥 가운데에 붙여 하룻밤을 지내면 낫습니다. 생리통과 사진행환, 얼굴이 하얗게 됐을 경우에는 매일 3차례 14점마다 생강차를 마시면 되고, 눈이 갑자기 어두워서 물체가 안 보일 때는 간편 즉 생각 썰은 면을 혀로 핥으면 곧 낫게 됩니다. 반신불수에는 생강피를 가루내어 술로 복용하면 되고, 속이 차서 수양성 설사를 할 경우에는 생강을 가루내어 7.4g을 먹으면 됩니다. 신선한 생강뿌리는 풍미와 영양 측면에서 최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유기농 생강 분말은 냉장 보관할 경우 1년 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구입할 경우에는 뿌리가 단단하고 부드러우며 곰팡이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관은 6개월 동안 냉동 장기 보관할 수 있지만, 복합적이고 맛있는 풍미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가능한 한 껍질을 벗기고 요리 시작과 끝부분에 생강을 넣는 게 좋습니다. 생강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아주 좋지만, 열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당히 양을 조절해서 잘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이 점 참고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